뮤즈박스에서 소포가 왔네. 소포? 편지? 맞아, 뭔지 모르겠지만 까봅니다. 비오구요 상반기 결산 프로젝트.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할 시간입니다. 서로에게 줄 선물을 하나 구매하세요. 4개의 카드 중 하나를 골라 금액에 맞는 선물을 구매하세요. 서로에게 금액 노출은 절대 금지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금액이 낮아도 나한테는 불이익이 없으니까 유빈이가 높은 금액을 뽑기만 기대하면 되겠네. 돈의 스멜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강하게 돈의 스멜이. 적어도 만 원은 나와야. 자, 저는. 그러니까 원이 지금 보이고. 하, 이게 만인가 천? 오, 3만 원. 제가 그럼 3만으로 유빈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는 선물을 한번 고민해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이 근데 되게 좋네요. 한번 뽑아볼까요? 네, 살짝 보니까 뭘 뽑아야 되지? 저 이거 뽑겠습니다. 오! 두둑해요, 두둑해! 아, 두둑한데요. 네? 종이가 있네요. 오! 2만원! 2만원이면은 뭐, 뭘 줘야 되지? 네, 2만원이 나왔습니다. 과연 국헌이 형은 얼마가 나올지. 제가 여기 2천만원까지 있거든요. 뭘 사야 되냐? 2만원으로. 그냥 2만원 다 들면 안 돼요. 그냥 2만원을 선물로. 재밌겠네요. 시작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국헌이 형 선물 사러 왔는데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뭘 살 거냐면요, 저는 2만원이 걸렸기 때문에 국헌이 형이 주로 쓰고 다니는 그런 안경을 지하철 이제 있는 그런 거를 살 겁니다. And I love you so sweet, my everything. 전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니야, 오직 너를 위한. 네, 사람들 좀 뭐 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나는 어차피 마스크 쓰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날 누군지 몰라.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요. 카메라 안 든 척 좀 한번 할게요. 사람 많아. 지금 뒷산에만 만들고. 네, 사람 많네. 왜 없지? 원래 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자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부러 한 10시쯤에 시간대를 선택했어요. 사람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꽤나 또. 오케이, 또 온라인 딩딩. 네, 생각보다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헌이 형은 이 노고를 알아줘야 돼요. 참. 지금 유빈이 이제 선물을 사러 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과연 이제 3만원이란 돈으로 무엇을 이 선물해야 이제 뜻깊고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죠. 뭔가 영양제를 선물하기도 좋고 아니 뭐 책이나 이런 걸 선물하기 좋지만 유빈이 성격상 절대 챙겨 먹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물하면 한두 알 먹고 집에 덩그러니 놔둬서 제가 다 먹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딱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 힌트를 드리자면 유빈이의 이제 그 요리 도전기? 약간 그런 거기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이제 3만원어치를 사서 선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따 보시죠. 네, 여러분, 저는 이제 회사 근처에 이제 럭키 할인마트 왔습니다. 행운이 가득하게 바라면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우, 마트를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가깝나? 제가 지금 세수만 하고 나온 상태라 부끄럽거든요. 아니면 유빈이가 요리를 못하니까 뭐든 뿌려 먹으라고 소스를 그냥 아무거나 3만원어치를 사버릴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구입하려는 물품, 아, 바로 보이네요. 네, 여러분들, 과연 유빈이한테 선물할 물건이 무엇이냐? 바로 이 친구. 3만원어치를 한번 사야 하는데 3만원어치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하나. 이게 맛도 좋아하는 게 있을 텐데 저는 그냥 골고루 사다 주겠습니다. 근데 뽀로로 다른 거는 다 나갔네. 이게 인기가 많구나. 뽀로로 보리차인데 이거? 보리차는 아무래도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걸로도 대체해보겠습니다. 또 이제 쿠 옛날에 이제 저도 많이 먹었었는데. 얼마를 담아야 3만원씩 나올까? 그냥 쿠까지 한번 다 이렇게 털었고요. 잠깐만, 더 얼마야 이거? 계산을 해보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18,450원 어치인데, 11,000원 어치, 11,000원 어치를 빠른 걸로 이제. 뭐라 하지? 건강해지라고 직즙. 이게 절대 안 먹을 것 같긴 한데 전 3만원어치를 맞춰야 돼. 안 먹으면 제가 먹죠. 전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나머지 10,450원어치를 뭘로 사지? 아, 유빈이가 집에서 라면을 잘 끓여 먹거든요. 라면을 10,000원어치를 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짜파구리를 끓이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면을 그냥 수채통에 그냥 가득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비닐봉지, 그 쓰레기봉투에 넣어놨는데, 음수봉에 넣어놨는데, 이번에는 실패한 일이 없길 바라면서 짜파구리를 사겠습니다. 이렇게 사면 23,900원. 너구리가 없나? 아, 여기 있다. 1,950원 남았는데. 이거 사봤자 안 먹을 것 같고. 오, 컵라면에서 1,950원짜리가 있을까?
1,900원짜리 베트남 쌀국수. 이거는 왠지 선물해 놓고 제가 먹을 것 같긴 한데. 1,950원. 아, 50원이 없네.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음료 거의 2만원어치와 이제 짜파구리 만들 수 있는 게 샀고, 이거는 이제 가격을 꽉꽉 채우기 위한 이제 제가 먹을 쌀국수입니다. 여기서 이거 이만큼 사가는 사람 없죠? 있는데요? 아, 있어요? 네. 아. 이거를. 아니, 쿨을 여기서 이만큼 사간 사람이 또 있대요. 저 말고. 누구야? 아, 어쩐지 아까 쿠가 그 무슨 밀크 맛인가? 뭔가가 없더라고요. 두 줄인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유빈이 선물 다 샀고요. 아, 놀라긴 하겠네요. 예, 네, 그러면 유빈이 선물 주러 가겠습니다. 진짜. 네, 사람들이 쳐다보네요. 안녕하세요. 맞아요. 생각하시는 사람. 지금 2시간째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지하철 상인분들 얼굴 다 외웠어요. 친해졌어요, 이제. 너무 돌아다녀가지고. 하... 힘든 싸움인데, 이거. 아... 없어요, 정말로. 살려주세요. 제발요. 찾으면 다시 찍을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진짜 도저히 못 찾겠어요. 여기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커피를 좀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나 지금 졸리고 막 그러기 때문에. 네. 아, 일단 제가 봤을 때 안경이 없어요. 진짜로. 제가 또 번뜩이나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안경에 너무 갇혀있지 말자. 너무 갇혀있었어요. 그래서 안경 말고 조금 진짜 실생활에 쓸만한 거, 일단 모기채, 전기 모기채, 뭐 파리채 다 되는 그 딱딱거리는 거 있잖아요. 일단 그걸 하나 사고, 국헌이 형이 집에서 맨발로 다니는 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어요. 네. 모기채와 슬리퍼를 사는 걸로 바꿀게요. 안경이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한번 사볼게요. 네, 바로 제가 말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얼만고? 사장님 혹시 이거 얼만가요? 만원이래요. 만원이요? 220볼트 충전식이에요. 네, 220볼트 충전식. 만원입니다, 만원. 제 생각 이제 여름이 이게 쓸모가 있어요, 분명히. 일단은, 아, 이거랑 슬리퍼 얼마인지 약간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혹시 이거 슬리퍼 얼마예요? 그거는 2개 5천 원. 2개 5천 원이요? 2개 5천 원이면 내 거 사야 되나? 나는 핑크 색깔이네. 이걸 국헌이 형 주고. 이걸 제가 신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개 5천 원이 15,000원. 그래도 5천원이 남습니다. 생각보다 2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많아요. 5천원이 남는데? 이거 얼마예요? 그것도 2개 5천원. 2개 5천원이요? 2개 5천원? 이것도 괜찮은데? 내가 파란색. 이것도 이렇게 해서 주세요. 네, 돈을 다 썼습니다, 이제. 사실 뭔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걸 그냥 산 게 아닐까. 선물이라기보다. 카드 받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세요. 네. 자, 끝났습니다. 와, 정말 오늘 굉장히 안경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피곤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큰 고속 터민 고속 뭐야 고속 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역에 안경이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굉장히 실용성이 있는 지금 거였기 때문에 전 이만 사람이 많아가지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뿅.